최근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의 순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중기청 전남 동부사무소는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의 순천 유치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은 지역 중소기업청이 이미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광주 전남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은 80%가 광양만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 기업들은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가야만 했고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유치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신설을 촉구하고 행자부, 중소기업청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를 설득하는 데 발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행안부 직제 승인을 거쳐 최근 기획재정부 2017년 정부 예산에까지 최종 반영된 것입니다. 순천시 역시 정부기관의 유치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통한 도시 경쟁력 상승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순천에 들어왔다. 지금 전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활력을 세울 수 있는 계기다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 전남 동북권을 넘어 전남 지역 전체로 아우르며 전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